그리고 또 따로 두 개 이렇게 하시는 거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우선은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볼게요. 셔터 버튼이 세 개 만들었는데 하나는 자동 모드, 하나는 수동 모드, 그리고 하나는 이 셔터만 이게 그러니까 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한 거고 이제 자동으로 찍겠습니다. 지금 네 카메라 주세요. 어 된다. 카메라는 멋있게 돌아가는데 배경이 안 좋다. 제 배경이 영 아닌데. 이야. 특히 오른쪽 배경이 너무 안 좋네. 아, 하필 지금 찍는 화면. 왼쪽은 괜찮은데. 이게 지금 자동으로 찍히는 거죠? 예. 예. 지금 이게 최고야. 어, 안전하게 찍네.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두 바퀴를 돌렸다가. 아, 두 바퀴 돌기 힘들다고 한 바퀴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차량 앞이 위아래가 짤 수가 있겠네요. 저도 근데 스티칭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렇게 서였다 허리 굽혔다. 아, 그러면 있겠죠. 위아래가. 예. 와, 훌륭하네. 그러니까 자동차 실내 찍을 때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게 좋아요. 네, 이제 촬영 종료된 겁니다. 야, 속에 불빛이 그냥 바짝바짝하네. 파일을 제가 뺄게요. 안에 SD카드가 아. 없었어. 파일 빼는 건 그냥 와이파이 부터 쭉. 아, 그 어플이 뭔지 몰라가지고. 카메라 컨트롤이라는 어플. 그러니까. 이렇게 뜨다가 인스타 이렇게 룰 이런 거야. 얘는 그냥 이렇게 가지고 뽑을 수 있거든. 아 인스타도 아 인스타 X는 돼요. 아 그래. 인스타 X는 그 카메라 컨트롤러 그거 갖고 컨트롤이 돼요. 그래요? 아, 네, 그게 그 고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인스타 샤오미 그다음 니코. 고프로도 돼. 네, 고프로 니코 그다음 샤오미 인스타 아, X. 다 컨트롤 돼 그거 갖고. 아 근데 인스타